재밌는 웹툰이었고 저는 한 정주행 한 세 번 정도 하면서 학생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.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. 속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. 보기만 해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감싸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김중면이란 배우는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대사가 많이 없고 눈빛으로 연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순간순간 놀랬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제이는 상처를 극복하게 도와준 친구. 서로에게 힘이 돼서 치유가 된 친구였던 것 같아요. 학교 문제, 왕따 문제, 가정폭력 문제, 게임을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치 변화에 따른 그 아이들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무채색이다가 이제 미래의 감정이 나올 때 색깔이 약간씩 들어오는 그 느낌이 남일 같아도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되지 않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외로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라고 놓치고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아 정말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내 편은 언제나 어디에든 있다. 너의 본 모습을 찾는 미래 됐으면 좋겠어.